서울 아파트가 2016년,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됐던 계기는 그때는 재건축도 시작했어요. 예, 재건축 강남 아파트 재건축. 가격이, 그렇죠. 강남부터 상승을 했고, 그래서 강남 잡기 위해서 핀텍 규제를 맞아요.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가 됐던 거죠. 그쵸.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수도권 확대됐고, 그러고 나서 지방까지 확대됐던. 그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그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이 총약한 43만 5천 호가 있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의 동수가. 근데 그 가운데 현재 49.7% 거의 두 동 중에 한 동이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노후가 엄청 심한 건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노후도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보면은 16년은 30년이 넘는 그 동수가 한 35%였는데, 17년에는 37%로 2%포인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18년에는 39%로 또 2%포인트가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거의 50% 육박하다 보니까, 서울의 그 주거용 건축물들은 계속 낡아가고 있고, 그 신축 아파트에 선호도는 뭐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인가? 그 서울의 25개구 중에 대장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신축 아니면 신축이 될 재건축이더라고요. 다, 예, 그 외엔 없었어요. 신축 아니면 신축이 될 재건축. 서울 노후도 계속 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맞습니다. 막 내가 자금이 정말 많아. 그러면 그냥 뭐 음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좋죠. 뭐 언젠가 될 거니까. 자금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뭐 사실 지금 한 1, 2억 갖고도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금액이 작으면 당연히 리스크는 있는 거니까. 뭐한 1, 2억 갖고도 서울의 재개발로 승부를 좀볼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아, 재개발 재건축은 내 영역이 아니야라고 포기하시는 것보다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개발 전수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2급지, 3급지 따라서 올라간다는 그렇죠, 따라 올라가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2016년,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됐던 계기는 그때는 재건축도 시작했어요. 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가격이, 그렇죠. 강남부터 상승을 했고, 그래서 강남 잡기 위해서 핀텍 규제를 맞아요.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가 됐던 거죠. 그렇죠.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게,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됐고, 수도권 확대됐고, 그러고 나서 지방까지 확대됐던. 이것처럼, 왜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재건축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높잖아요.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급지, 3급지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2급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겠네? 따라가는 거고, 3급지, 2급지도 올라가? 위로 2급지를 따라가야지. 또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도미노처럼,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으로 인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크게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부동산 정책 기조에 있어서 큰 기둥, 네, 큰 테마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세금 대출 규제 완화예요. 맞아요. 세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70% LTV 70%로 놓고 그다음에 뭐 생애 첫 주택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 80%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맞아요. 있는데 지금 거래가 엄청 너무 없었잖아요. 1월 달인가는 서울 실거래가 1,000건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래가 좀 살아날 것 같고요. 예,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작년 9월에 대출 규제하면서 거래가 잠기다시피 맞아요. 했거든요. 네, 완전히 매물 잠김, 예. 거래 절벽. 네. 대출을 현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이제 시장이 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좀 돌아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지금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2년, 한시적 2년 얘기했었는데 지금 2, 3일 전인가 그 국민의힘에서 입법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2년 동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 안 하는 걸로. 근데 요것도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꾸기는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어차피 1년이었지만 이재명 후보자와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협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야당이 되지만 협조가 될 것 같고. 최소한 1년은 확보한다? 네.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부분은 좀 잘 될 것 같고 저는 요게 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은 굉장히 노후주택이 많고 신축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근데 신축은 이미 가격이 더 다 찼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여기서 더 올라야만 내가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힘든 구축 아파트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아, 가격이 올라가기 좀 더 힘들 수 있다. 네, 따라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 조금 길게 보면, 네. 왜냐하면 지금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표랑 적어도 6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신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신축이 될 것들이고, 그럼 재건축은 너무 세고 재개발이 있고. 그래서 저는 1주택자도 그렇고 다주택자 중에 이번에 양도세 완화가 됐을 때 정리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번에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 가운데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 맞아요. 예. 저는 그 공약을 되게 유심히 보는 게 제가 지금 재개발 물건이 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재개발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낸 적이 없어요. 왜냐? 전 옛날에 이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다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상화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주택임대사업자 했던 거주주택 비과세나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이게 제일 크잖아요. 두 개가 그 정도까지 이게 환원이 된다면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은 타이밍. 왜냐하면 재개발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그렇게 안 높거든요. 지금 또 많이 지금 공주가도 2020년으로 회귀하겠다. 네, 회귀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 굉장히 낮으니까 그런 부담도 없고. 이걸 임대사업자로 묶어서 어차피 재개발 될 거고 내가 신축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면 그런 혜택이 만약에 부활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이 완전 기회라고 봅니다. 재개발 물건을 임대사업자로 세팅하는 거. 저희 세금에 대한 얘기 하나가 지금 사업자 얘기.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가 좋습니다. 지금 사업자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민간 임대사업자를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개인에 국한된다.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이냐 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서 전세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체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거에 대해서 이 주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해져 있는 법인에 대한 규제가 저는 완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완화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홍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뭐 가급적 회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만 나왔다 뿐이지 그렇죠.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부분까지 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같이 완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를 이렇게 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 따라서는 또 악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저 역시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임대차3법이거든요. 저는. 아, 임대차3법. 네, 네. 임대차3법인데 결과적으로 임대차3법은
어떤 처음에는 전세 물건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월세 수요를 증가하게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계 부담을 훨씬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정말 악순환되는 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한다면 굳이 임대차 3법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실익은 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역시도 좀 손을 좀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공약을 이야기했을 때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거를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는 공약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우님 지금 말씀하신 게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그 김수현 수석이 맞아요. 예, 했던 그 플랜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켜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가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까지는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파트를 예전에 해주다가 이제 아파트는 끝냈는데 저는 다세대 빌라나 지금도 살아있는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빌라를 해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재개발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빌라 담아야죠.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만 부활해라. 난 그냥 바로 다 담아. 왜 종부세도 안 내고. 옆에서 눈빛이 봤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계속. 따가워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그때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원래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를 사람들이 제일 꺼려했던 이유가 임대료 상한제에서 5%밖에 못 올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임대료를 계속 올림으로 해서 캐시를 회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가 상승만큼을 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좀 불이익이 있는 거죠.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전세가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좋단 말이에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부활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가 만약에 진짜 옛날처럼 됐다. 그럼 뭐 거주주택 비과세 문제 없고 종부세 합산배제 문제 없고 그러면 그냥 내가 공부하고 찍어놨던 거 바로 사야죠. 그렇죠. 바로. 근데 이제 민간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됐었을 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시 전세는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월세에 대한 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지역이 만약에 새로운 입주되는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런 리스크의 단점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처음에 전세를 너무 낮게 세팅하면 그다음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죠.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